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서 오세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45번째 시간, 오늘은 노유경 형제님 집에서 합니다. 예.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때 은퇴 기념으로 한번 저희 방송에 나오신 적 있으세요? 노유경 예, 형제님께서 예, 은퇴 이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잠깐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은퇴한 지가 벌써 만 9개월이 지나고 한 10개월째 되네요. 그동안에 어떻게 지났는지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주로 하는 일이라 해봐야 형제들이 부르면 쫓아가고 교회에 있으면 또 교회로 달려가고 그야말로 이제 그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바쁘게 지났어요. 너무 바쁘시구나. 네. 오늘도 오신다 가길래 아주 급하게 쫓아왔잖아요. 아이고 시간이 늦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그때 이유가 더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럼요. 은퇴하기 전에는 어차피 우리가 직장의 메인 모임이 되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 이제 그 한정된 생활을 주로 많이 한 것 같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제 어디든지 그 누구든지 부르는 대로 쫓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부르는 곳이 많으니까 더욱더 바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가지 목적보다 이제 다용도로 이제 쓰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최동아 자매도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모두 근황 토크. 예, 근황 토크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목사님 말씀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이거든요. 아,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6절을 말씀을 제가 한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 성화자매도 한번 들어본 적 없나요? 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예, 집중 조명을 할 생각인데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배가 뽈떡 튀어나온 아이들 그게 하도 못 먹어서 그렇게 배가 나온 거거든요. 또 어디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막 너무 뚱뚱해지는 막 그 비만 아이들 막 우리나라도 그런 종류의 일종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한테 막 핍박당하고 오히려 막 가난하게 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뭐지 독립투사들의 그 자식들이 잘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다 망했죠. 근데 그때 친일한 그 뭐랄까 친일파들은 등 승승장구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그럼 어떻게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화자매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의 울부짖음이 없습니까? 예? 아 있었
썼습니다. 최근에 없어지셨나 보죠? 네. 제가 많이 혼자 울부짖는다고 해서 정작 반응이 들어주는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진짜 들어주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해야 반응이 오고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 예. 네.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진짜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간 후로는 혼자 울부짖는 일은 없어졌어요. 네, 네. 아,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 그러면 노경 예, 우리 형제님께 한번 굉장히 큰 질문인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분이라 큰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질문이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와 같은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다 이제 듣고 싶어 하고 또 이에 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아까 이야기처럼 울부짖고 방황하고 또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보면 불만스러운 눈으로 이제 바라보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또 이 정상적인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막 지장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우주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어떤 질서가 있죠. 그죠? 질서. 이건 자연적인 질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람과 관계된 또 인간적인 질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괴된 질서, 이 파괴된 질서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흐트러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은 우리가 도무지 그 흐트러진 질서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왜 이해할 수 없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큰 강물이 있다 그러면은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류에 있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위에서 흙탕물이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왜 내려온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모든 물이 이제 흙탕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모르죠.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큰 장마가 져가지고 상류에서 큰 비가 왔다는 거죠.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중류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흙탕물이 내려와서 그것이 이유 없이 이제 흙탕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질서, 파괴된 질서는 우리가 알기 이전에 어떤 질서가 파괴됐다는 거죠. 이 파괴된 질서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영문도 모르게 파괴된 질서의 생활 속에서 이 파괴된 상황 속에 놓여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자연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질서를 알고 회복된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먼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럴까? 아까 우리 송아 자매가 이야기했다시피 옛날에는 울부짖었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받아주는 세계를 만나니까 나의 울부짖음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부터 어떤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화자매는 이제 새로운 질서 안으로 그러니까 혼돈과 그 공허의 그런 세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파괴된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네, 아주 그 표현을 질서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현상적인 부분에서만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항상 뭐지 그냥 상처를 그냥 덮는 것으로 제대로 치료 안 하고 근원 치료가 안 하고 한탕만. 네, 그런 느낌을 이제 나중에 많이 받아서 진짜 뭘 그러면 새로 잡아야 되고 뭐가 진짜 올바른 질서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네,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러면은 네, 회복된 질서, 올바른 질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 얘기 물어보세요 그냥 들어야 되는 거 아,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장소나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 하나님에게서 찾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는데 현재에도 현재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런 질서를 찾으면 세상에 어떤 여기는 못 살고 여기는 잘 살고 이런 격차 이런 것들이 뭘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디에 책임을 찾아야 되는가 그러네. 계속 우리는 하나님한테 울부짖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걸 이제 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되는 부분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예. 믿습니다. 예. 아까 이제 파괴된 질서와 회복된 질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회복된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복된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어떤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었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그 피조물, 창조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그 우주 질서의 중심 안에는 결국은 사람에게 이제 그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물 이렇게 하나님, 사람, 만물 이 단계가 가장 조화롭고 질서 있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 우리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이 파괴된 질서가 그 바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올바르게 질서를 회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 모든 만물의 질서도 회복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의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회복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맛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회복된 사람. 회복된 사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가 맞죠? 그런 질문이었는데 사실 처음에 근데 현재 지금 파괴된 질서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여러저러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회복된 질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사람에게서 회복된 사람에게서 찾는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회복된 사람의 역할 자리를 교회에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말씀. 예, 예수님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승천하셔서 결국 이 세상에 다시 이제 그 많은 제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와서 제자들의 그 생명이 분배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육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회복된 사람의 이 원형이라 할까? 어떻게 본이라 할 수 있어요. 본. 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델이라 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보면은 아하, 회복된 사람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사시다가 그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육체를 만날 것인가? 육체를 만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회복된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장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알맹이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알맹이는 그 예수의 본질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본질을 어떻게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은 오늘날은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예수 안에 있던 그 알맹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그 예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포함되어 있던 그 알맹이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알맹이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그 예수의 그 본질, 회복된 사람의 어떤 본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그 원형인 사람을 볼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죠. 예,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가도 되나요? 다시.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아니, 마무리를 좀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예,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처음 질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기에 세상이 뭐 빈부격차나 뭐 아프리카처럼 힘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불의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가 질문이었는데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얘기와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고 현재에 와서는 교회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도 되나요? 예. 자, 이번 이제 핵심 구절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석가모니나 아니면은 부처님이나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십시오.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손을 이렇게 손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봐라. 뭐 이런 것도 막 있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가리킨 가르침 그리고 그 사람이 하라고 했던 어떤 실행들 뭐 이런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교회 기독교는 유달리 이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요번 목사님이 빛과 빛의 속도가 하나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방법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송화자매가 막 되게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해가지고 송화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이 송화자매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 예?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송화자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내가 길이다 라고 할 때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했거든요. 어떤 실행 방법이라든지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내가 길이다 했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아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때 말씀을 계속 들어라. 계속 들어라. 계속 들으면 안 돼.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가는 사람을 봐라. 지금 목사님이나 교회 계신 분들의 어떤 봐라 계속 하셨는데 어떤 그 사람이 뭐 입는 옷, 그 사람이 먹는 음식 이거를 하나 따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게 된 꼭 같이 살게 되는 건 예. 그래서 그거 말고 그거가 아니구나 정도까지는 이제 인식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이래 했을 경우에 그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가?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그 직장을 얻기 위한 길인가? 아니면 내가 뭐 수월로 가기 위한 길인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가야 할 길이 인생의 길이다. 그죠? 그러면 인생이라 그러면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사람. 그 아까 이야기로 되돌아가면은 회복된 사람. 질서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길이 아니고 돈을 벌고 직장을 잡고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결혼을 좋은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바람직한 사람 원형의 사람 그 사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곧 길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과 같은 성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같은 체질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물고기 물속에 살라 그러면은 내가 물고기가 아닌 물속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채 사는 동물은 물에 살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물에 살라 그러면은 물고기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고기가 되어야죠. 예, 그러니까 그 물고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 예수님 안에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체질이고 그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볼지게 그 예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내용이 뭔가라. 예수의 내용. 아까 불교 그 다음에 또 공자님의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할지 이렇게 어떤 가르침을 가르칠지게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내용을 알아라는 거죠. 아마 공자님도 아마 또는 이제 그 부처님도 바로 그 본질적인 것을 알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가르치는 곳을 보라는 말은 그 내용과 그 본질과 그 성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렇구나. 뭐 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구절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건데 사실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나 표현이 다른 거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어떤 길이라는 게 해결책 이런 의미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진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법칙이다. 어떤 불변의 법칙. 그리고 생명이다 라는 말이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생명대로 사는 게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쉬우면서도 아, 생명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를 어떤 방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막 물고기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생명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기가 이 부분이에요. 어려워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게 아닐까. 그래서 생명대로 사는가 생명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생명대로 사는 거는 뭐 제가 뭐 힘들면 힘들다고 뭐 화가 나면 화난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생명대로 사는 거라고 또 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대로 사는 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사실 그게 방법이라고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의 생명대로 살려면 우리는 뭘 봐야 하는가 이런 거. 예. 예, 정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생명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때는 너무 기분이 너무 나빠. 막 제가 막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막 그러면은 막 승질 막 이빨이 나고 막 또 막 뭘 뺏기면은 막 예수님은 오히려 뭐 이렇게 왼쪽 뺨을 맞으면은 오른쪽을 딱 이렇게 내밀어 주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면은 너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 생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과연 생명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렇게 안 사라질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예, 이게 생명대로 산다. 그 이제 헤엄을 칠 수 있으려면 물고기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고기 안에 이제 그 헤엄을 칠 수 있는 그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움직이는 대로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절로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람은 원래 수영하도록 만들어진 이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물에 깔아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물고기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아무리 해도 결국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유명한 수영선수는 요새는 박태환이잖아요. 예. 박태환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물고기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사람은 물고기의 생명이 없다는 거라 흉내는 내서 그 자기 힘이 있을 동안만큼은 그 헤엄을 칠 수가 있지만 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라앉아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영을 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로 생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생명대로 산다 하면은 결국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대로 산다고 생명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내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내 체질. 그러면은 나에게 다른 체질이 와서 다른 생명이 와야지 그 생명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생명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뭔가 아까 물고기처럼 수영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말하면은 또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 생명이 바뀌는 과정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생명이 바뀌게 되질라 그러면은 그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왜 영광스러운가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생명이 바뀌었다.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라갔는데 자기 생명은 바뀌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된가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분배되어질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분배되어질 수 있는 생명. 다르게 표현, 그 영이 됐대. 과정을 거친 그 영이 되어서 그 영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깊이 아는 방법은 어떻게 있어요? 그분을, 아,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그죠? 그분의 생명된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나의 생명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의 양식을 먹으니까 뭐가 됐죠? 바로의 양식을 먹으니까 바로 우리는 백성. 그 애굽에서 국고성을 쌓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했죠? 만나를 먹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먹은 양식은 우리가 배가 부르고 육신적으로 참 만족해. 그러나 그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되는 거라. 애굽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로를 돕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광야에 나와서 바로의 양식을 안 먹었는데 육신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워. 왜냐하면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맛있는 것을 못 먹으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만나를 먹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졌다. 이래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이 무엇이냐 다르게 말하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성분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 생명이 바뀌게 되면 그 생명이 현상이 나타나죠. 생명이 현상이 나타나면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질서 파괴된 질서에서 회복된 질서로 살게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양식을 먹고 난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되고 또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수화자면은 예,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본인이 그런 어떤 출애굽의 경험이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게 있나요? 출애굽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험한 거 한 거 같긴 한데 잘 지금 안 떠오르네요. 아 그래요. 오늘 좀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오늘은 그 지난주 말씀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한 지금 요한복음 14장 이게 이건 바로 몇 절이죠? 진리 길이 이게 마지막 6절. 6절. 요한복음 네. 14장 6절 내용을 솔직히 중심적으로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이제 예수가 된다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알았다는 자체가 이제 예수의 생명이 뭔지 우리가 보고 그게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자신에게도 분배가 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이제 같이 동참이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많이 들어봐야 말씀 많이 들어봐야 깊게 분명하게 이제 자신 안에 알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봐야 된다는 것을 굳이 집어준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의 위치로 있었는가 그거를 초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행적을 했나 내가 그걸 따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다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자리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라고 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위치를 분명하게 보게 되면 그 위치가 아 이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구나 하고 이게 시인이 되면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다 라는 그 방법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이제 시작의 길이 딱 된다고 해요. 그 자리가 아 맞구나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피조물의 위치가 정말 사람다운 자리고 그 내가 똑같이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진 않더라도 그게 정말 맞구나 하는 게 마음으로 이제 시인이 되면 같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동참이 된다고 예, 이번 일요일에 들었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얘 너무 똑부러진 것 같아요. 예. 엘리트가 돼 엘리트. 예, 예. 노우 형제님께도 잠깐 뭐 마무리 네. 예 마무리. 오늘 소감이. 아 오늘 그 질문을 우리 송화자매 가지고 왔는데 뭐 제가 답해 준 것보다 그 질문을 한 우리 최송화자매가 더 그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답한 것보다 오히려 마지막에 우리 그 송화자매가 아주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아 예수님을 어떤 그 행직을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으로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그 섰었는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면은 결국 그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참 비조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순종을 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아 바로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사람이란 예수 같은 분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이것을 알게 되면 아마 그동안 있었던 많은 어떤 그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송화자매처럼 어릴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참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동안에 궁금해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이제 내 자신이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회복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 안에서는 질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사람이 하나님께 참 순종을 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만물들도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환경들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환경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그대로 다 있는데 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시원하고 눈비가 오면 눈비가 오는 대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정치도 있고 그것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눈이 오면은 스키를 즐기고 또 추우면은 얼음을 즐기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면은 근데 내가 약한 사람이 되면은 그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것이 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이 이렇게 서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그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예. 저는 사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게 원래 저희 포맷이 아니고 지금 44주 동안 항상 늘 그 양문센터에 만들어놓은 스튜디오에서 예,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그 순진자매님께서 서순진자매님께서 근무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을 못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하면은 어떨까 해서 노우경 형제님 처음으로 이런 형태로 해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진 자매님께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왜냐하면 나는 스튜디오에서 순진 자매님 모여서 둘이라도 저 있어야지 뭐 얘기를 답변을 하고 듣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은 못하는데 막 이러다가 그게 딱 막혀 있는 거죠 딱 어떻게 내 생각에 근데 그게 딱 풀리는 순간 더 넓은 가능성이 예, 열리는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방송을 꼭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예 명사에게 듣는다라는 방송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고 아마 뭐 교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것이 딱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닫혀져 있으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열려져 있으면은 그것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예 길게 하지 않고 여기서 딱 끝을 내고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예 더 뭐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길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노우경 그 형제님의 마지막 각오 예, 예 교회 생활의 각오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오를 할 거는 없지만 이렇게 불러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불러주시면은 정말로 기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든든합니다. 예, 노우경 형제님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이렇게 추수되실 게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예, 오늘 그러면 45번째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 예, 방송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